내가 척추관 협착증일까 아니면은 내가 이제 디스크의 문제일까 뭐 이런 것들이 좀 고민되실 것 같은데 척추관 협착증이다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디스크병은 앉아 있으면 불편하고 또 급성 통증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견딜 수 없는 통증이죠. 그런데 척추관 협착증은 서서 걸으면 엉치가 불편하고 오래 서 있으면 저렇게 다리가 저리고 그래서 쭈그리고 저 앉아야 됩니다. 쭈그려 앉으면 시원하고 다리가 풀리죠. 그래서 다시 서다 걷다를 반복하는 증상이 있고 밤에도 바로 누워 자면은 금방 부인께서 말씀한 것처럼 허리가 불편해가지고 저렇게 옆으로 돌아 눕곤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사실 좀 증상이 있기는 하지만 많이 참고 병원에 늦게 찾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병원 가자고 하면은 이제 우선 MRI 찍어야 되고 CT 찍어야 되고 이런 것들의 비용이 비싸다. 네. 이런 생각하시잖아요. 혹시 엑스레이만으로도 진단이 가능한가요? 네. 일단 처음 엑스레이를 찍는데 보통 엑스레이는 찍으면 안 되고요. 역동적 엑스레이를 찍어야 됩니다. 아. 허리를 숙여서 찍고 네. 허리를 뒤로 젖혀서 찍는 허리를 숙이고 젖혀서 찍는 역동적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척추뼈와 뼈가 나란하지 않고 앞으로 어긋나 있거나 저렇게 뒤쪽으로 어긋나 있는 척추가 불안정한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뼈와 뼈가 서로 붙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역동적 엑스레이는 아주 5천 원 정도밖에 안 하죠. 꼭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이 핵심 진단은 신경조영술입니다. 조영술. 정상신경을 보십시오. 허리 1번부터 요추 1번까지 6군데가 전부 손가락처럼 굵은 신경이 내려갑니다. 네. 정말로 손가락처럼 굵은 신경이 쭉 내려가고 본중력만 있는 게 아니고 가지도 네. 양쪽으로 이렇게 뻗어 있잖아요. 네. 양쪽으로 가지가 쭉쭉쭉쭉 이렇게 뻗어있는 게 정상신경입니다. 오. 중간에 보십시오. 신경이 졸린 겁니다. 아. 4번, 5번이 졸려서 아주 가늘게 통과하고 있죠. 그런데도 또 버려두면 신경이 막혀버립니다. 하얀색 신경이 쭉 연결되어야 되는데 막혀버린 것이 보입니다. 아. MRI 신경조영술은 아프지가 않습니다. 바늘로 찌르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협착증이 의심이 들면 MRI 신경조영술을 해달라고 요청을 꼭 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역동적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또 MRI 신경조영술을 통하면 내가 이게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진단을 내릴 수 있겠네요. 100% 됩니다. 아, 100%. 확 그러면 지금 이제 신경조영술에서 보니까 이렇게 균일하게 내려가는 게 있고 졸린 신경이 있고 막힌 신경이 있는데 이렇게 네. 막혔을 때는 환자들이 어떤 증상을 호소하나요? 막히면은 정말 보행이 어려워집니다. 한 5분도 못 걷고. 아, 5분도 못 예, 걷고. 500m 이상을 걷지를 못하고 버스 한 정거장을 걷지를 못해서 주저앉아야 됩니다. 나가실 수가 없겠네요. 네. 그래서 이 발가락, 발목, 무릎에 마비감이 느끼지고 그래도 막 물리치료하고 시술만 하면서 버티시면 이제 대소변을 장애가 옵니다. 항문이 빠지려고 하고 대소변에 이상이 오는 거죠. 요실금도 오게 되고 더 그냥 버려두면 종아리가 말라붙어가지고 건위축이 오고 심지어 허벅지가 위축이 오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주사요법 비수술 치료를 해도 정상이 개선이 안 된 것은 신경이 막힌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막힌 신경을 이제 재건을 하는 방법이 지금 화면에 나와 있었는데 이렇게 증상이 심해지고 뭐 대소변 장애도 있고 5분도 못 걸으시고 이런 경우에는 시술로 안 된다고 하셨으니까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인 거죠? 원인 치료해야죠. 원인은 뭡니까? 막혀 있는 가지죠? 거죠. 하나는 네. 인대가 뼈가 나쁜 게 아니에요. 인대가 나쁜 거니까 두터워진 인대만 허리뼈를 안 자르면 수술이 너무나 안전하거든요. 네. 90세라도 안전하죠. 피가 안 나니까. 피도 안 나나요? 네. 최고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92세, 네. 93세 두 명이 또 있어요. 그 휠체어 타시던 분이 93세가 수술해도 괜찮아요. 인대만 발라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인대만 발라내면은 금방 재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뼈가 흔들리거든요. 네. 그래서 인대를 재건을 해서 뼈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줘야 돼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나쁜 인대를 발라내고 네. 새로운 인대로 그 인대를 재건해주면 근본 원인이 치료돼가지고 이제 무병장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근본 원인을 치료하는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들일까요?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는 보행을 보존치료, 약물치료, 주사를 한데도 지장이 오거나 신경꼬리뼈, 신경성경술이라든지 이거 뭐 비싸요. 싸지도 않습니다. 뭐 350만 원, 500만 원 막 이런 식으로 비싸네요. 제일 싸도 한 150만 원 정도 해요. 네네. 이런 시술을 받았는데도 정상이 한 달밖에 안 가고 한 두 달 후에 재발을 한다든지 6개월 후에 재발을 한다든지 계속 재발할 경우에는 시술을 더 이상 하시면 안 됩니다. 주사를 더 이상 받으시면 안 되고 그거는 근본 원인 치료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보행장애, 근위축, 하지유약관 마비, 대소변 장애가 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근본적으로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원인 치료를 꼭 하십시오. 네. 안전한 원인 치료. 아, 이제 비수술적인 치료가 이렇게 고가여도 보통 분들이 한두 달 지속되다가 또 안 좋아지면 다시 계속 반복을 하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비수술적인 치료가 아니라 원인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수술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뭔가 좀 부담스럽잖아요. 이게 오래 입원해야 될 것 같고 회복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런 부담스러운 수술을 늘려 알려졌느냐 하면은 부담이 큰 수술은 저렇게 뼈를 허리뼈를 잘라낸 다음에 나사못을 박는 수술인데 부담스럽죠. 그런데 왜 그러면 의사들이 큰 병원에서 주로 이 뭐 작은 병원도 그렇게 하지만 뼈를 잘라내고 나사못을 박습니까? 그것은 척추관 협착증이 뼈가 어긋난 병이기 때문에 뼈가 네. 흔들리는 병이기 때문에 척추관 협착증만 고치면 안 되고 척추 불안증을 고쳐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이고 또 이분들은 신경을 누른 것이 단순한 인대가 아니고 척추뼈가 잘못돼서 또 디스크가 돌출해서 신경이 눌린다 생각을 하고 디스크를 저렇게 다 잘라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부담이 큰 수술을 하는데요. 아. 제가 해부학 교수를 하고 프랑스에서 해부학, 스웨덴에서 해부학을 보면서 확실히 깨달은 것은 금방 자기 몸을 기장한 아주 크라이오 서지리, 냉동 어네톰인데요. 거기서 정말로 신경을 누르고 있는 것은 인대뿐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아. 그래서 부담이 적은 수술을 보십시오. 척추관 협착이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가 생겨서 저런 나사못 수술을 네 군데, 다섯 군데 하기가 힘든데 네. 인대만 발라내고 인공인대를 넣은 게 보이죠? 하나, 둘, 셋, 넷, 매듭이 있잖아요. 네네. 인공인대는 저래 사진에 보입니다. 이런 인공인대를 재건한 경우는 오랫동안 재발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을 가능한데 네. 단순 감압술은 연구를 했어요. 내시경이나 현미경을 가지고 단순 감압술을 한 분만은 23%가 다시 재발한다는 거, 측정한 협착증이. 이것은 논문입니다. 제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논문에 의한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수술이라고 알고 있었던 이 감압술, 뭐 나사못을 받고 이러한 수술들은 사실 무리가 되는 게 맞고 조금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이 인대 재건술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기존의 수술 방법보다 좀 더 간편하고 좀 회복 기간도 짧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